체벌은 물론 야단치는 것도 아동학대로 고소당하기 십상인 시대입니다. 떠드는 아이들과 수업하는 솔로몬의 지혜를 나눕니다. 저는 퇴근길에 수업에 방해되는 녀석이 눈에 띄면 슬쩍 다가갑니다. 애들이 하굣길에 저를 보면 반가워하면서 10중 8구는 뭐 사달라고 합니다. 그럼 가까운 편의점에 가서 간식을 사줍니다. 그 다음 시간부터 태도 은근히 달라집니다. 코 아래 진상이 으뜸이라는 속담 파워.